여기 산 입구에 오니까 개나리가 있네요. 지난주에는 진달래를 봤는데 이렇게 또 승질 급한 개나리님 벌써 나오셨고요. 여기는 산 벚꽃 같은데 하여튼 비슷비슷한 꽃이 많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쁘죠? 아,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쏠쌤이고요. 어제가 춘분이었거든요. 봄의 중심이라는 춘분인데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네요. 날은 추운데 춘분에 걸맞게 그래도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예쁘네요. 안녕. 많이 수산하죠? 날도 추운데 해도 다 가려져 있네요. 더 추워요. 그래서 이 능선 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니까 손님들이 별로 안 계시고요. 진달래는 많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진달래 막 피기 시작했는데 춥겠다. 진달래가 많은데요, 아주. 저 수줍게 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쁘죠? 이 앞에까지 왔네요. 저 능선 따라갈게요. 많이 왔죠? 오는 길은 좀 험한데 굉장히 조용해요. 여기 오니까 산님들이 거의 안 계세요. 아주 조용하네요.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우박이 추워 추워. 어쩐지 춥더라고요. 올라올 때 너무너무 추웠거든요. 우박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점심 먹으려고 막 폈는데 밥도 못 먹겠어요. 빨리 먹고 갈까요? 어떡하죠? 배도 고프고 춥고. 저기 온문 좀 보세요. 쭉 내려오네요. 와, 바람 너무 세다. 얼마나 빡 주고 있는지.
지금 바위 위에 있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전히 바람 많이 부네요. 앞쪽으로 갈게요. 너무 멋지죠? 이 문을 통과할게요. 근데... 마구 흔들려요. 아, 이 멋진 뷰를 보여드리려고 여기 잠깐 멈췄는데, 아, 바람이 너무 부네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람이 너무 세. 바람이 너무 강해요. 올라갈래요? 하늘 좀 보세요. 멋있죠? 제 뒤쪽에 향로봉이 보이고요. 족두리봉도 보여요. 이쪽에선 족두리봉 보여요.
더 심해요. 그렇죠. 예. 밑에 수박을 가면 나무가 흩어지는데. 예. 되게 많이 폈는데요. 아, 이쁘다. 여기 아주 튼실하게 폈는데, 아우 이쁘다. 아 이쁘다.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은 집 필요 없어. 와. 맞습니다. 엄청 크고 예쁜데요. 지금 이 진달래가 너무 풍성하고 예쁘죠. 아 제가 올해 본 진달래 중에서 올해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지난주에 보고 지난주 이렇게 모모리 보고 오늘 보는 건데. 너무 튼실하네요. 제가 좀 빠져드릴게요. 아 예쁘다. 저 여기서 하산 인사하고요. 다음 주에 어싱하면서 뵐게요. 오늘...
바람